기주 사주팔자를 보자 하니까 본인도 딱 응? 이렇게 우리 같이 이러는 사주야. 응? 그러는 사주. 그런 사주가 되겠어. 사주팔자가. 응? 그런 사주팔자여서 내가 뭐를 해도 내 문서 잡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 사주고 있잖아. 직성이 높은 사주여서 그런 사주야. 근데 지금 직장 생활에? 이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못한다. 못한다 소리다. 직장 생활. 그 못, 직장 생활에서는 못 있는다 소리 나오고, 뭔가 궁리를 지금 해야 되는 때고, 네. 움직여야 되는 때고, 또 문서를 잡아서 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때야. 직장 생활을 못 있는데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한다 소리를 하겠어. 응? 못 있어. 내 직성에서도 내가 가만히 직장 생활 하면서 못 있어. 응? 보니 누구하고 부딪히고 이래서 네. 직장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네. 본인이 이게 많아 우르르기 욱하는 거 그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참고 넘어가는데 욱하는 성격 때문에 네. 못 있어 아우씨 안 하면 되지 이 소리 나온다고 본인이 그래서 올해 신축년에 들어와서 본인이 어찌 보면 조금 쉬어가는 격이 된다. 응? 조금 쉬어가고 놀고 가는 격이 되는데 그 안에 뭐 국리를 한다고 그래. 국리를 해서 내 문서를 잡아서 내가 움직인다 소리 나와. 작년에도 놀았는데요. 응? 작년에도 놀았는데. 경자년에? 작년에. 2020년에. 응, 그래. 응? 이렇게 놀다가 지금 잠깐 이제 또 뭐 직장 들어갔잖아. 근데 올해 또 쉬어가는 소리가 또 나와. 응? 네. 왜냐면 내 장사 아니면은 본인이 남의 밑에 못 있어요. 어? 네. 내 장사 내 거 아니면 못 있어. 그러니까 또 쉬어간다 소리다. 근데 지금 당장에 본인이 뭐를 문서를 지어서 뭐를 할까 하는데 그것도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 네. 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고 쉬어가면서 뭐 배워. 작년에도 배웠어요. 뭐? 간호. 간호조무사? 어? 네.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안 되는데. 못하지. 응? 네. 간호조무사 못한다고. 그 배우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배워야지. 그거 간호조무사 한다고 본인이 못하는 거를 공부 시간만 허비한다고 보여. 그렇겠다고 보인다. 그래서 내어버려라. 어? 근데 미용실 하니까요. 너무 이렇게 막 지치더라고. 응. 답답해서. 답답해서? 응. 답답해도 어떻게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내가 그거밖에 없는데 응? 미용실 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왜냐면 네. 재미가 없어서 그래 재미가 재미가 없어 어? 재미가 없고 내가 뭐를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되든 뭐가 되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거지로 했다는 소리가 나와 맞아요. 억지로 네. 어? 그냥 문 열기도 싫고 그런데 억지로 내가 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조금 지쳐나서 그러는데 본인이 국리를 해도 내가 할 것이 없어.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문서를 다시 잡아. 응? 그 문서를 잡아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직성이 우리네 같은 사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위 다시 잡아서 문서. 이러고 올해 8월 네. 신축년 네. 8월 지나고야 가을에 네. 가을에 되면은 그냥 문서 잡아서 뭐래도 시작한다 소리 나온다 어? 그러니까 목을 잘 잡아서 들어가 목을 그러니까 그때 목을 잘 잡아 그래 어? 이렇게 목을 잘 잡아서 그냥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쉬잖아 네. 응? 가게에서도 쉬면은 있잖아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 네. 어? 엉뚱한 생각이 들고 그래 놓으니까 지치고 재미가 없어 내가 기술이 부족하다고는 안 나온다 그런 소리는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는데 빨리 좀 지친다는 소리는 네, 나와 진짜. 뭐가 손님이 많고 이래야 되는데 없으면은 지치고 딴 생각하고 딴 궁리한다 소리가 나와 그래 놓으니까 올해 8월이 지나서 들어오는 문서가 있으면 그냥 하던 거 하세요 남의 밑에 못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목을 잘 잡아서 하라고 그래 있어 목은 왜냐면은 올해부터 해서 내가 조금 움직여라는 운이 들어왔단 말이야 아, 본인한테는 네네. 신축년 돼서부터 네. 내가 이제 조금 아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좀 쓰고 남고 하는 돈은 들어온다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근데 딴 걸로 해서는 돈은 못 벌어
그러니 하더니 가위 잡으세요. 가위 잡고 몫을 잘 잡아. 근데 올해는 운이 따라주기 때문에 네. 어디 가서 자리를 봐도 유동인구가 많고 하는 자리도 있어. 싼 자리 있다 얘기야. 어? 그게 뭐 권리금도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잘, 자리를 잘 잡아오는 권리금 안 주고 들어갈 자리도 있다고 그래. 네. 해던 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네, 네, 네. 자리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8월 지나서 8월 달부터 보러 다녀. 7, 8월에. 네. 7, 8월에 보러 다니고 해서 뭐 그때 8월 지나고 나서 문서 잡아서 다시 그 일 하세요. 안 돼요. 다른 거 못 해요. 아, 그래서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응. 응? 그러잖아. 직성이 있다고. 우리 같은 사주라고. 뭐 그런 소리 하면 기겁들을 해야. 근데 저 처음 들었는데 그 얘기는. 응? 처음 들었으면 없는 소리는 안 하니까.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런 직성의 바람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안 하고 놀면은 본인 같은 사주들은 있잖아. 놀면 몸 아파. 어? 쉬고 차라리 쉬면 좋잖아. 근데 쉬고 놀면은 몸 아파. 뭐, 그리고 궁리가 많이 들어와. 어? 이런저런 생각. 모래성을 쌌다 부쉈다 쌌다 부쉈다 이런 궁리가 많이 들어오는 사주들이야. 네. 그래서 뭐가 됐든 움직여야 되는 사주고 그래도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해야 돼. 어? 내가 오는 손님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는 사주고 이렇게 막 움직여야 돼 본인은. 사주 자체가. 차라리 식당 같은 것도 나왔나요? 식당을 어떻게 했냐? 미장원 하는 것도 꼬라지 그 꼬라지 가지고 하는데 어? 그 꼬라지 가지고 그래도 미용은 내가 했으니까 내가 어떤 어? 나도 실력이 있다 본인이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실력 어? 모르겠어요. 아니 아 실력 없으면 그러면 손님 없는 거지 뭘 그래. 그러면은 뭐를 실력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근데 이 미용실도 그렇게 하는 사람 식당으로 어떻게 해. 어? 못해. 어? 그리고 게을러서 못해.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이 식당 게을러서 식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야 되고 네. 조금만 몸 아프다고 그러고 손마디 아프다고 그러고 여기 아프다고 저기 아프다고 그럴 텐데 네. 그래서 식당은 아니고 응? 네. 그 기술로다가 하는 거 가지고 그냥 하세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운이 조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내가 문서로 올해는 움직일 일이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7, 8월 지나서 이렇게 움직이셔.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 앞으로도 그냥 한 자리에서 좀 오래 있어. 아. 이렇게 목을 잘 보고 들어가는 네, 얘기가 네, 네. 그냥 그 자리에서 오래 있을 생각해. 그냥 쉬엄쉬엄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한테 내가 쓰고도 남을 돈이 생겨. 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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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하다가 또 뭐 없으면 지치는 거야. 손님이 없으면 본인이 지치고 힘이 들거든. 네.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까지 할 생각하지 말고 본인 네, 그렇게 네. 못해. 응? 조금 이렇게 오후에 가더라도 몇 시간을 하더라도 그 안에 이렇게 확 몰려서 네. 벌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돈은 언제부터 버냐? 올해부터 번다. 네. 나는 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 응? 네. 응. 딴 건 없죠? 네. 응? 네. 응. 삼촌!